오늘은 산후에서 만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은혜의 예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리시는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약해져가는 우리 믿음의 심장이 충만으로 두근거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궁수가 표적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활을 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고든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표적을 잘 정해야 돼요. 뭐를요? 표적을 잘 정해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움직이는 세상을 표적으로 삼으면 인생의 결과가 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시선을 다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일직선으로 나가는 삶이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밭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물결처럼 중심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려요. 중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같아 보이다가도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부르셨을 때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기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응? 우리에게 갖고 계신 기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작.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아멘. 오늘 본문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변화받아야 할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할 제자들을.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세 제자들의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이름이 나올 때마다 무슨 문제가 터지고 불평, 불만이 생겼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무슨 일이 터지고 불평, 불만이 생겼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복음의 부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 왜 주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산. 성경에서 산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보다 가까운 장소를 말합니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그만큼 가깝고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 아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저 높은 산에서 이 땅 아래를 쳐다보면 어때요? 산 아래에 있을 때 그렇게 커 보이던 건물도 아주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면 집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죠? 산 꼭대기에 쫙 올라가면 집들이 성냥가만해 보여요. 아주 작아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일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즉 너희가 세상의 시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수준과 성숙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로 믿음을 평가합니다. 아, 나 30년 다녔어. 나 건축업을 50억 했어. 이걸 가지고 봉사한 거,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의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에 옮겨질 것이고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 있어서 믿음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초점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초점이에요. 초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의 시선을 항상 고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봄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시작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는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 누구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외칩니다. 자, 앙망하라는 말은 고정하라. 뭐하라?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앙망하라. 고정하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되 필요할 때만 슬쩍 한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곁눈질 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인내하면서 뭐 하면서? 집요하게? 이게 중요해. 집요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 그 축복 받을 쩌다.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앙망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염려의 연기가 가득 찬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점령하셔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염려와 고민, 문제 속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께 가까이 갑시다. 아멘. 오늘 또 사랑으로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밝은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얼굴의 염려빛이 변해서 평강으로 빛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 속에 말씀으로 반응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기적의 꽃이 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꽃이 피어지니 열매가 있다. 오늘 은혜의 꽃이 피어질 저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영적 제자 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두 번째 기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성숙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예수님처럼 성숙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전에는 전혀 본 적이 없는 특별한 모습으로 변형이 됩니다. 마가는 주님이 변화되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뭐가?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누가는 주님의 모습이 뭐가 나더라? 광채가 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광채가 났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제자들 앞에서 광채가 빛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도 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희도 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라. 오늘 아멘이 될 저다. 속으로 어떻게 하는 게 입는 건가? 그러고 앉아 있어 지금. 그냥 말씀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숙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던 것을 벗어나서 독립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독립적.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성숙이라는 것은 무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거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연약함으로 나아가려지 않습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있어. 난 지식도 있어. 아주 당당해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세상의 방법들을 어깨에 메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가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해 주기 위한 비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가면요, 바늘기라는 쪽문이 있다고 합니다. 바늘기라는 쪽문. 예루살렘 성에는 몇 개의 문이 있는데 해가 지면 출입하는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간혹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문 옆에 쪽문을 열어놓는데 바로 그 쪽문을 바늘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충청도 제가 어릴 때 아주 때는 쪽문이 꼭 있었어요. 삐끗하고 쪽문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쪽문이 있었거든요. 그 쪽문을 바늘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바늘기 쪽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장사하는 상인들인데 이들은 낙타 등 위에 짐을 잔뜩 실어놓고 문 앞으로 옵니다. 하지만 쪽문이 너무 작아서 상인들은 낙타 등에 실은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낙타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와야 겨우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머리에다 이고 뒤에다가 등치고 앞에다가 임신 8개월 된 것 마냥 이만큼 근심 걱정 보따리를 안고 우리의 방법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낙타 무릎에 대어서 철저히 주를 의지하는 자로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보통 인간 같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매달려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어디에서? 감람산에 가시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는 뜻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흰옷을 입으시고 변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좋아 보인다 해도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갖고 계신 세 번째 기대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경험의 자리를 벗어나 현실로 나가라. 시작! 경험의 자리를 벗어나 현실로 나가라. 아멘. 경험의 자리를 벗어나서 현실로 어떡하라? 나가라. 나가라. 경험의 자리, 난 이런 경험을 해서 옛날에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그런데 이 경험의 자리를 벗어나서 현실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는 이 특별한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특별한 기적 속에 계속 머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이곳에 계속 머물자고 어리석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응답 받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삶의 균형이 깨져요. 삶에 뭐가 깨져요? 성도는 은혜 받은 경험에 머무른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놀란 기적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산 아래서는 한 불쌍한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산을 떠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삶에도 낙심되고 염려하며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와, 성령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말씀 받았는데, 딱 산 아래로, 삶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께 고정할 때,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임하셔서, 여러분 삶에 임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문제 속의 해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낙타 무릎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얼굴 빛을 편안으로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